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믿는 자 보다 안 복음 믿는 자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도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 보는 것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을 우리 들었어요.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온 세상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지구는 그 우주의 은하계 가운데 한 별입니다. 3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 속에 은하계 한 뭉치가 3천억 개가 된답니다. 그 중에 별 하나, 지구라는 게 자전하고 태양 중심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 가지 론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스스로 생겨졌다. 모든 만물이 스스로 진화되어 만들어졌다. 생겼다. 이런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냥 아메바가 진화돼서 뭐가 됐고 뭐가 진화돼서 뭐가 됐다. 사람의 뭐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꼬리가 달려있고 원숭이하고 사람이 비슷하거든요. 그 비슷하다고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로 만들었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원숭이 새끼인 줄 아냐? 역사 선생님은 당군 자손이라고 떠들어대기에 내가 곰 새끼인 줄 아냐? 우리는 그런 못된 것을 자꾸에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세상을 봤니? 응? 나 못 봤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흔들리고 있어. 왜? 진화론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먼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그 설계도가 정확한지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러면서 설계도를 내놓습니다. 잠자리 이거 그냥 잠자리가 됐을까요? 이거 역시 설계도가 있어요. 누가 이 설계도를 그렸는지. 설계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접근상 지나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 지나온 자들이 한 말처럼 스스로 생겼다 하면 화살이 폭발해가지고 막 돌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런 건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세상 역사상에 한 건만 있어라 이거요. 그러면 딱 믿어줄게. 한 건도 없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겨진 건물이나 어떤 환경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화산 폭발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한 도시가 전폐하는 모습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또 역사 문서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저 화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화 한 편을 잠깐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베이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것이 뭔가 자세히 보세요. 서로 남녀가 서로 껴안고 그냥 화석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 본페 영화를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시면 이것이 나옵니다만 화석으로 만들어졌어요. 화석이 여러 수억 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자들의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지나오는 또 믿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지생입니까? 뭡니까?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에 실을 끼워놓은 거예요. 바늘 귀에다가 실을 좀 끼워놓은 것이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바늘 쳐다보면서 매끄러운 좋은 것 같은데, 뾰족한 것 같은데, 꼭대기 뾰족한 것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보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곤충이에요. 곤충을 확대하고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곤충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건 엉성하지만 이건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가 죽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잠자리. 예? 잠자리. 다 잠자리로 보시오. 모기예요. 여름에 우리 불청객 휘잉 하고 탁 가면 신경 들어서 아마 딱 자기 밤을 내리치면서 사형선고로 집행을 하죠. 이 모기 머리의 깃털 같은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답죠. 이게 얼굴이에요. 모기의 얼굴 반처럼. 그런데 이건 뭐냐? 모기의 눈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누가 만들었냐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청객 모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단 얘기예요. 우리는 함부로 그 생명을 그냥 위 날개만 하면은 그냥 어디로 가냐 어디 딱딱빵 때리기도 하고 볼타기 치기도 하고 이마빵 치기도 하고 그냥 모기 잡으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은 그 모기도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부터. 그런데 사형시켜야 할 혐의가 있을 때 사정없이 그냥 사형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살려줄 것은 못돼. 죽일 것은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께서 이 모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이겁니다. 참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모기 침입니다. 침, 여기 이제 진짜 침이고 모기한테 팍 쏘게 되면 이 침, 이 침인데 이 속에 있는 게 요거예요. 진짜 침은 여기 속에 딱 감춰져 있어. 팍 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도 엄청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건축을 63빌딩이야 서울의 63빌딩이에요. 건축 설계자가 있어요. 또 물에 떠다니는 이 비행기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설계자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저기 비행기 아, 도대체 동물같이 생겼어. 이거 기린도 아니고 하여튼 참 잘 만들었어. 건축 다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계집 설계도에 가시고 이런 빌딩 천만에 비행기 설계도 가지고 이 빌딩 천만에 설계도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설계도 그것 가지고 그것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설계도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뭐 어떻게 됐든 이보다 더한 것도 있죠. 요 얼마 전에 명왕성을 큰 근접 한 거리까지 미국에서 써가지고 9년 전에 쏜 것이 지금 근처까지 가서 지금 사진 촬영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아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저절로 됐다고. 그러면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까요? 잠자리나 새나 물고기 전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리로 설계도가 있었기에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전부 설계도에 의해서. 자, 그 설계도가 뭐냐면 DNA입니다. 이 과학자가 밝혀놨으니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 제가 어떻게 현미경 가지고 들리다보고 연구했겠습니까? 제가 떠들기는 떠들어도 과학자가 연구해놓고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DNA 하면 아 그거 유전자 아 그거 그 다 그거 알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부모를 닮고 나오는 자가 아들, 딸들이죠. 이웃집에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내 얼굴 닮지 않았어요. 못났어도 내 얼굴 닮은 녀석은 내 아들, 딸들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손자가 하나 얼마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 손자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가만 쳐다보니까 야 이 녀석 꼭 지혜미 닮았구나. 완전히 그냥 붕어빵이요. 붕어빵. 그러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어느 모퉁이를 보면 어머니 닮고 어느 모퉁이를 보면 아버지 닮고 이거 다 닮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닮아 보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DNA가 설계도예요. 생명체의 설계도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DNA가 설계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어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 20여 종류 되는 그 아미노산 통해서 전부 우리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피부에 깍질이 벗겨지고, 이게 전부가 순간순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로부터 들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고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 헛된 논리와 진리에 혼합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